스가랴 1장. 아리왕 2년 8월에 이와 이 말씀이 또 손자 베리가의 아들 신자스가 내게 임하니라. 가세 나 이와가 무리의 열정에 힘이 주나니라. 그러면 난 무리의 과기를 만군이 약해서 이처럼 믿을 때 내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만군의 이와 이 말이냐. 그리하면 내가 내게로 돌아가리라. 나만군의 이와 이 말이냐. 너 열정을 본받지 말라. 예측 신자들이 그대에게 외쳐가되 만군이 약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나 그대에 듣지 아니하고 내게 길을 뚫리지 아니하였느냐. 나 이와 이 말이니라. 너 열정이 어디 있느냐. 신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종 신자들에게 면 내 말과 내 전례들이 어찌 네 열정에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쳐 이길 만군이 약해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 행하시고 또 다시 그 우리 행하셨도다 하였다 하셨느니라 하라. 다리오 왕 2년 11월 고 스바들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리가 아들 친자 스가랴 이와의 말씀이 와였으니라. 내가 봄에 보니 사람이 홍말터 골짜기 속 활성유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홍말창과 병마의 길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며 화성유나무 사이에 선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냐. 그 뒤에 화성유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니보니 온 땅이 평안하여 정원하더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놓으신 지 70년이 됐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유난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며칠 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애치를 당해 아련 열국을 심히 진단하니 나는 조금만 놓였을 끈을 그들은 힘을 내어 권한을 다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는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 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는 예루살렘의 목줄이 죄지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라. 다시 며칠 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들이 넘쳐도 다시 풍부할 것이다.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녕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라 하셨다 하라. 내가 눈을 들어본 적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가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칠 뿐이니라. 여호와께서 공당 예명을 내게 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못하러 왔나이까? 네. 대답하여 가세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은 능히 머리를 떨지 못하게 하며 이 공당 좋아서 그것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 안에 진 열국의 뿔을 떨어지려 하는 자 하시더라. 2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청량주를 그 손에 담았기로 네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 적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을 보고 다누라 갈 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며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손 내게 과 이르길 예루살렘의 사람이 가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체의 많음으로 그것이 성과 없는 철로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순하게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늘 하늘의 사방과랑과 지어들지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가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빌론 성에 가는 시오나 이제는 피할지니라. 만군이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를 노력한 열국으로 영광을 위해 나를 보내셨나니 너희를 보호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거들 위해 움직인 적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에게 노래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이니라. 그 아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서 가여 네 백성이 될 것이여 난 네 가운데 거하리라. 네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네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쳐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십니다 하자 하더라. 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가를 자여 보냈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내가 말하되 저한 가늘 거물이 씌어서 삼이고 저한 가늘 거물이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주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자. 대상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대의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내 배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수를 나게 하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세일 것을 책임해 이 땅의 죄를 하루에 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 마리로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장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등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그 등대에 된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물어가되 내 주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가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이 하신 말씀이라니라. 만군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네가 무엇 시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피형지가 되리라. 그가 머리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 적 그 손이 딴 것을 마치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치한 자가 누구냐.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깃발이라. 내가 그에게 물어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주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땅의 주 앞에 모시서 는다니라 하더라. 오장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짐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둑질한다는 그 입편 걸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한다는 그 저편 걸대로 끊쳐지라. 만군 여호와께서 가서 내가 이것을 바라 연단이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인되 맹세한다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내게 말은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내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운데 나오는 이것이 에바니라. 또 가도 온 땅에서 그들이 뭐 이란이라. 이 에바 가운데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는 동시에 둥근 나반 조각이 들리 니까 가로되 있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갈 에바하고 그의 위에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하고 날개 같은 날개 있고 그 날개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사에 들었기로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못해 그들이 에바를 들어오게 가니까 하면 네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해 집을 조리함이라. 중공대민과 제천수에 묵을게 되자 하더라. 육장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적 네 빙과 두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노산이더라. 첫째 빙은 홍마들이, 둘째 빙은 홍마들이, 셋째 빙은 백마들이, 넷째 빙은 누룽지오 건너간 말들이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한 천사에 물어가는데 네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화되 가로되 있는 하늘이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을 저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가고 백마는 그 뒤를 따르고 오른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너간 말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내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다니라며 그 땅에 두루다니라. 그가 외쳐 네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네게 이르시되 사라핀 자 중 바빌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다와 도비아와 여다 가 스바야의 아들 요샤의 집에 들었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천의 은과 금을 차이에 멸관을 만들어 요사다의 아들 대상 요사의 머리에 씌우고 과 이르길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숭이라 이만 사람이 자기 곳에서 떠나서 여호와의 절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절을 건축하여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땄을 것이요 또 지상이 자기 위에 있으니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류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다야와 스바야의 아들 헤를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하시니라. 먼데 사람이 와서 여호와의 절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말 너희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할진대 이같이 되리라. 7장 다리 왕 4년 9월 곧 기설 루엘 사울 여호와의 말씀이 스갈자에게 임하니라. 때에 베들 사람이 사레셀 가리게 멜렉과 그 종자를 보내 유학견 일과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장들과 선자들에게 물어가되 우리가 열흘 동안 행한 대로 올간에 울며 제기하리까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으되 온 땅의 백성과 자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올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토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의 먹음의 마심이 전에 차기를 위하여 먹음의 차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여호와가 이전 선자를 외치 말 너희가 증가할 것이 아니냐.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가해 형통했고 남방과 피하던 사람이 가했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가리게 이마 이르시되 만군 여호와 이미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비차의 인위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리하여 심령에 동하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청량이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리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감스럽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 듣지 아니하므로 그 노가 남 만군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만군 여호와가 말하였으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은 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방으로 그를 알지 못하던 열국의 해치란 후로 이 땅이 황마에 광량한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마가 있음이니라 하시니라. 8장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마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타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타노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 즉 예루살렘 가운데 그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겠더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압이야 늙은 지압이가 다시 안 될 것이라. 다 나의 마음으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들의 동남과 동녘을 가득하여 그리스도 장난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리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 기하되니와 내 눈에 어찌 기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가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질과 정의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고천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일어난 신자들이 이분의 말을 이때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그날 전에는 사람도 삭스를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스를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집에 평안치 못하였으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으며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저를 같지 않을 것인데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보소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모든 것을 누리게 하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의 재앙을 내리고 또다시 뉘우치지 아니하였었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었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각기 요소로 더불어 진실을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확고한 재판을 베풀고 심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움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더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미안한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월의 금식과 올해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것이며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 유다 사람 하나의 옷사를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구장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있는 이와를 우러러봅니다. 그 적정된 하마시도 임하길 곧 들어와 시도는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이 말이다. 들어오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어느 찌끌같이 정금을 그리 지륵같이 쌓았은 적축해서 그걸 쫓아내시며 그 이 바다의 권세를 지시니까 불에 삼키우자 아스골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서 심히 압박할 것이며 에브론은 그 소망이 수지가 되므로 역시 그라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건칠 것이며 아스골론은 금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시는 잡족이 가리라 내가 브레셋 사람의 기망을 끊고 그 위에서는 그 피를 그 이사에서는 그 가장 서자리니 그도 나무 소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두목이 되겠고 에그론 여부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지나쳐서 적군을 막아 그 이왕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니 내가 눈으로 친히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자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겨 입을 쩌다. 보라와 내 왕이 내게 임하는 이건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도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과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서 화평을 잘할 것이오. 그의 적군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자. 또 너로 말할 텐데 네 은혜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무릎는 구덩이에서 놓았느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배난 네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로 당긴 화를 삼고 여브라임으로 묵인 살을 삼을지니 시온한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면으로 용사의 칼로 갖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살을 번개같이 쏘아 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굴리시며 남방 히리발을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말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오해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이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데 피가 가득한 통야도 같고 피우던 재단 모퉁야도 같을 것이라.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멸류하니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세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십장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피를 구하라. 아무리에게 수락비를 내려서 밭에 잊혀서 각 사람이 주리라.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장 진입자 하는 것을 보고 그리 꿈을 말한 적 그 비람이 헛땜으로 백성이 양같이 주리하며 목적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느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르며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고 유다 족속을 건가하여 그들로 전쟁의 주마가 깨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에게로서 싸우는 말이 그에게로서 군자분들 다 일제히 그에게로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그리 진흙 중에 대저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로 부끄러워하게 하지 않냐 유다 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권하지 않냐 그들 이름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게 내버리움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여브라임이 용사가 따서 보들 마시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저서는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를 향해 마음이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자녀와 함께 다 생각이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오며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가리 원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 갈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광야를 지나가게 하며 바다 물결을 치니 나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나 애굽이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장 레보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는 참나무였고 갈지어다. 백향목 이름은 젓가름 넌 나무가 헤멸졌다. 바산의 참수의 나무였고 갈지어다. 무수한 삼림이 엎드려졌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헤멸됐음이로다. 어린 사대가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무했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스에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다. 산자들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반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역이 되었으니 여호와께 찬송하라고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지 아니한도다. 여호와가 말하느냐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가깝게 여수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끊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을이 난 양이라. 내가 이 막대기들을 쳐야 하나는 은총이라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이지 않을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끊었으니 있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했고 그들이 마음에도 날 미워했습니다. 내가 가로된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냐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없던 나머지는 피자 살을 먹는 대로 들이라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쳐야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세운 은약을 패하리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게 청자든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있던 줄 안지 않냐. 그들이 예를 든 내가 족쟁이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않냐든 말라. 그들이 곧은 30을 따라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날 헤아림과 그 중가를 통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통장에게 던지고 또 내가 연락이란 둘째 막대를 잘랐으니 이는 유다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도우면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냐며 흩어진 자를 살지 않냐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않냐며 강간한 자를 먹이지 않냐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에 살찐 자의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가리고 팔에 우편 눈에 이 말이니 그 발이 아주 마르고 그 우편 눈이 아주 어두우리라. 12장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이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려제 신자가 갔을 때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3인 국민에게 혼칙게 하는 자리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여사일 때 유다에게까지 미치리라.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묵은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릎 그것을 들은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처럼 망고 이것을 치르고 모이리라. 이와가 말하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 내가 돌아보고 모든 국민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두목들이 심중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국민이 그들이 하는 만군의 여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러나 내가 유다 두목들로 나무 가운데 화로와 깨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과 깨하니 그들이 그 저의 여산 모든 국민을 찾을 것이오. 예루살렘 사람은 다시 그 본 곳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국민의 영광이 더불어 따지 못하게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국민을 보아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과 길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미하여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국민에게 은총과 강관을 신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박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과기를 독자를 위하여 통과하며 그를 위하여 통과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과하다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내통이 있으리니
먹이 떡을 따기 하다들 인문에 있던 내 통과 뜰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에 따라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에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오며 나단 족속에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오며 레위 족속에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오며 시므온 족속에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오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라오고 그 아내들이 따라오리라. 13장 그날에 죄와 드럼을 치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금열병이 열리자 만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의 선자와 드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남은 부모가 이를 열리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히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라고 남은 부모가 예언할 때 칼로 찌르리라. 그날에 선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갖게 부끄러울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더럽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길 나는 선자가 아니오 난 농부라니 어리석도 사람의 종이 되어 노랄 것이오 혹이 그 여목결을 내 두 발 사이에 상처를 넣지면 야면 대목을 열린 난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라 가라 깨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엿떠지리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오라. 여호와가 말하라 이 온 땅에서 3분지는 멸절하고 3분지는 거기 나무리니 내가 그 3분지를 불 가운데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심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 날 것이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14장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서 나누리라. 내가 열굴을 모아 예루살렘을 싸우게 하리니 승업이 함락 때문에 가구 역할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승업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 남은 백성 성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열굴을 추시되 이왕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 말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론산에 쓰실 것이오 감론산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절반 북으로 절반 남으로 옮기고 그 산골짜기는 나설까지 미치리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당 우시아 때 지질 패에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오 모든 거룩한 자와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엔 빛이 없게 꼭 광명자도 있다 할 것이라. 이와 야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오 밤도 아니라 의도 갈 때 빛이 있으려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날이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오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문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고 본체 있으리니 뱀인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승모통이 문까지 또 하나의 망대에서부터 왕이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가여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안녕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일어나니 그 수술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그 구멍 속에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니 피차 손을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사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고의 부하고 그 문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오 또 말과 노새와 약도의 나귀와 거친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마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을 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니 정말 애굽 땅에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라 믿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실 것이라. 애굽 사람과 일곱 사람이나 조학절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한 자의 받을 뿌리라 아니라 그날에 말방울이까지 여호와께 성결이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는 모든 소치 지난 앞주발과 다름음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 위하여 모든 소치 만군이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니 역자들인 자가 와서 이 소치를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이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